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최소한 시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명목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또 다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는 것과 직접 나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편 24편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굴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굴까 하는 게 나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은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다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를 배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를 총동원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일 말고 이게 예배 끝난 다음에 봉사하러 가는 봉사처소에서 말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살펴보시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성령께 이끌렸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보시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 안에서 내가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